세계가 울산의 학성동 가구거리예요. 학성동 가구거리를 지나서 시내 이제 저기가 있네. 엑소디움이네요. 일단은 여기는 또 중구청에서 건물을 지어놔가지고 벽면에 또 뭐 또 알록달록하게 해놨는데 강변문화센터 해가지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구 해가지고 여기 배수장, 학성 배수장. 옛날에 여기 태풍 차박 때 2015년도 태화강 다 넘쳐가지고 뭐 절단 났을 때 특히 태화동 쪽에 유곡동 쪽에 어려웠는데 여기도 제법 넘쳤어요. 우측에가 세치인데 배수장 이런 데가 배수 용량이 많아가 물을 잘 다 흘러내려야 되는데 우측 여기가 배수장이고 차가 밀려가지고 많이 못 찍겠네요. 네, 지금 여기 울산에 번영교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요. 모래가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엄청 밀립니다. 평상시 퇴근하는 차량보다 더 많이 밀리고 한 2배 가까이, 1.5배 이상 2배 가까이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 엑소디움, 우측에 이 빌딩이 엑소디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이런 전망 뷰가 좋은 이제 태양광 주변의 고층 아파트는 태양광이 뷰가 좋죠. 지금 전용교 하부도로인데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승용차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버스 회사가 경영진들이 어려워진다 이런 걸 상상도 못할 일이죠. 또 울산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데 비행기 저거를 또 KTX가 울산에 KTX 여기 생기고 전국에 KTX가 다니니까 KTX가 엄청 빠르니까 비행기보다 빠르니까 이제 KTX 때문에 비행기 공항이 어려워진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일단 거울 백미러를 보니까 차가 옵니다. 예, 차가 와서 네, 자 여기서 이제 자 운전 좀 자 저도 뭐 운전한 지 한 15년 정도 10년 훨씬 넘었는데 그 백미러를 다양하게 봅니다. 우측 백미러, 좌측 백미러, 그다음에 운전자 머리 위에 있는 백미라 이러니까 초보들은 이게 잘 안 돼. 전방 주시는 해도 전후 좌우 살피는 게 감각이 떨어지니까 우측인데 울산 큰얘기 야시장이고 중국에는 또 울산 큰얘기 캐릭터가 또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되게 그 정체성에서는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지는데 어쨌든 캐릭터 전국 캐릭터 대상을 받은 것이 이제 울산 큰얘기 이제 울산 큰얘기라고 이거 캐릭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나게 인지도를 잡힌 사왔죠. 우측에는 다이소 매장인데 말 그대로 다이소, 네가 찾는 거 다이소, 원하는 거 다이소 해가지고 다이소인데 천원 이런 매장으로 시작했는데 뭐 3천원짜리 5천원짜리도 있고 만원 2만원짜리도 있는데 진짜 다양한 물품을 구비해서 전국에 또 체인망이 있으니까 곳곳에 체인망이 있으니까 다이소도 엄청 유명해지고 있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식당이나 업체들은 무조건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도 부동산 정책이 엄청 어려워지고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자꾸 규제를 하려니까 아니 공산주의도 아닌데 말라고 자꾸 규제를 해요. 아니 공급만 하면 집값 떨어져요. 핫도그 집 10개 있으면 당연히 핫도그 값 떨어지죠. 핫도그 집 2개 있으면 두 사람을 단합했군 값은 올라가겠지만 핫도그 집 하나 있을 때는 핫도그 집 사장이 마음대로 핫도그 값 받을 수 있죠. 근데 핫도그 집 10개면 당연히 핫도그 값이 내려가죠. 그거를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자꾸 규제하냐고. 아 집을 늘려요. 집을 늘려. 그러면 아파트 값 떨어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차 운전해가면서도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이걸 모르더라고. 너무 규제하려면 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가면은 대한민국 행복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들이 어려운데 그래도 야간에 장사한다고 불을 켜놓고 이제 추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시계탑 사거리예요. 옛날에 여기가 성남역인가 또 여기 역자리입니다. 저게 지금 파란 불빛 저기
예, 조명이 들어오고 밑에가 이제 지금 회색인데 저게 70억을 들여서요. 그래서 옛날에 시계탑에서 만나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랬거든요. 그 성남역 앞에 시계탑이 있고 그래서 시계탑 사거려가지고 성남역은 저도 성남역은 여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 나이 때는 몰라요. 제가 53살인데 근데 여기 지금 시계탑 사거리 하면 제가 여기 울산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길을 뭐 밥 먹듯이 다녔죠. 요 뒤에 가면 또 중앙호텔이라고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조그만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3, 4층짜리 사우나 같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여기가 이제 중구 시계탑 사거리 유명합니다. 예, 울산 중구청에서 이걸 복원했죠. 70억을 들여서. 그래서 여기가 시간마다 요 또 기차가 여기 글자가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시계탑 칙칙폭포 기차 운행 매시 정각에 돌아간다 했는데 요 기차가 요 탑 요 위로 돌아요. 둥근 원반형 여기 둥근 원형 여기로 기차가 도는데 예, 무슨 또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기차가 이제 전기모터로 돌리다 보니까 전기모터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휘발유나 뭐 동력을 공급하자 전기모터로 돌아가는데 그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한 6개월인가 이게 지금 왜 시계탑 사거리에 시간마다 기차가 칙칙폭폭 안 가냐 뱅 하고 기적 소리를 내면서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제가 요리를 잘 안 다니니까 지금 잘 가동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4시 정각에 또 돕니다. 기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면서 요 기차는 지금 여기 빨간 신호등 위에 저게 기차가 서 있거든요. 여기서 기적 소리를 울리면서 기차가 돕니다. 여기가 울산 중구 시계탑 사거리. 여기가 울산 중구 문화이거든요. 울산 중구 문화이거든요. 엑소디온 거기 울산교 거기 저기부터 여기 지금 시립미술관 저 끝에 신호등이 시립미술관 전문인데 자전거 아저씨가 또 신호위반했지요. 자전거는 설티카를 끊을 수 없으면 남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문화의 거리. 예, 지금 성탄절도 아닌데 성탄절 분위기 나게 여기 야경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다 보니까 또 울산 큰애기가 폼 잡고 있는데 그 저 끝에가 또 울산 큰애기 하우스예요. 왼쪽 건물은 뭐 여기 부도 나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수십 년 동안 이게 한 20년인가 이게 지금 유치권 행사다 하고 문 닫혔는데 다시 이제 또 왼쪽에 하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열고 있고 여기가 중국 문화의 거리인데 예술가들이 좀 들어와 있죠. 여기가 이제 큰애기 하우스 방금 지났고 여기는 또 큰애기 상점가 해가지고 나비문고 사회적 기업 문고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기가 이제 정면에 여기가 울산초등학교 100년 넘은 울산초등학교를 없애지 말라고 했는데 100년 넘은 울산초등학교 여기 자리가 지금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여기가 시립 울산시립미술관 부지입니다. 왼쪽에가 중부 도서관인데 화면에는 안 잡히고 여기가 이제 시립미술관에 이제 들어서려고 하고 있죠. 오늘 로드뷰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